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뭐 교육 문제뿐만 아니고 산업, 기업, 정치, 문화 이런 부분에서 인간의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정책과 제도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한 14, 15년 전에 아마 당시에 이명박 정부일 때일 겁니다. 그때 이제 하도 등록금이 물가 상승률을 앞서서 이렇게 오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등록금을, 대학 등록금을 통제하는 그런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14년, 15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등록금, 대학 등록금은 다 묶였습니다.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죠. 그런데 참 한국의 대학이란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미흡한 점도 있지만 한 사회에서 대학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라든지 역할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참 이 문제를 최소한 물가 상승률 정도는 연동을 시키는 그런 등록금 향상의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수선하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4년에서 15년 정도 어느 정치인도 그렇게 인기 없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거나 수정하는데 힘을 보태지 않은 거죠. 최근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누구도 관심을 안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뭐 생활이 넉넉한 사람들은 자식들을 다 바깥에 내보내가 교육을 시킬 테니까 사실 뭐 등록금을 동결하든지 안 하든지 본인들 이해관계는 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나라 전체의 앞날을 생각하게 되면은 이 대학이 가격 통제에 묶여가지고 14, 15년째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 문제를 그냥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시는 동안에 그냥 등록금 인상을 푸는 것이 어려우면은 국가의 공식적인 그런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서 어느 정도의 편차를 두는 선에서라도 가격 통제를 부분적으로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역사적으로뿐만 아니고 이론적으로 가격을 통제하게 되면 그 산업은 망가지게 됩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역사상 기록에 남아있는 최초의 여러분들 가격 통제가 아마 로마 시대 때 곡물 가격 여러분들 통제했을 겁니다. 역사상 가격 통제를 통해서 그 이 소위 효과가 비용보다 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큼 위험하고 일시적으로 예를 들면 위급시에 가격 통제를 이렇게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뭐 선택권 가운데 하나가 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가격 통제를 강제하는 것은 그것은 완전히 그 산업을 망치는 거죠. 이 보시게 되면은 14년째 연봉이 묶여 있는 겁니다. 14년째 연봉이 묶인 교수들이 조정 신청에 소송까지도 불사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가장 최근에 여기에 조선일보의 손진석 기자가 편집자 레터를 통해 가지고 후배가 아이비리그를 나오고 아이비리그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수년간 국책연구소에서 근무했는데 서울의 이름만 대면 알 수가 있는 그런 사립학교에 조교수로 임용이 됐는데 그 봉급이 형편없는 수준이더라. 여기 보시게 되면 손진석 기자 이야기입니다. 10살쯤 더 어린 대기업 대리 수준의 연봉이기 때문입니다. 뭐 5천만 원 이 정도 되겠죠. 그것도 국책연구원에서
수년간 일한 경력을 인정받아 다른 조교수보다 연봉이 높은데도 그렇습니다. 교수가 고연봉을 보장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대우가 너무 낮아진 것 아닌가 싶습니다. 손진석 기자가 아주 조심스럽게 그렇게 학창시절 후배가 이제 국책연구원을 그만두고 서울의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런 수준의 대학에 조교수로 임용이 됐는데 그 대학이란 것이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대학 교수들의 위상 저하 이런 부분들도 대학 교수들이 과거와 달리 뭐 일부 그런 정치 교수를 빼고 이 건강한 상식을 갖고 있는 교수님들이 사회 현안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도 이런 위상 저하하고도 굉장히 연결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싶습니다. 제가 이제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이론적으로도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에 대해서 가격 통제를 오랜 기간 동안 실시하게 되면은 뭐 예외 없이 그 산업은 망하게 돼 있다. 그것이 망한 것이 그냥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정치적 부담이 따르고 학부형 이런 부담이 좀 따르더라도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서 그렇게 대학 수업료가 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너무나 상식적인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면 좀 시장 친화적인 그런 정책으로 선회를 해야 대학의 숨통을 이렇게 좀 터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아주 외부 인사로서 사립대학의 총장을 한번 지냈는데 그분 말씀 이야기가 한국 대학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총장이. 모든 것을 다 교육부에 의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 그러니까 대학이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대학 총장들도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수시로 바뀌니까 좀 길게 보고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것을 펴기가 거의 불가능한 거죠. 나라의 앞날이라는 것이 그래도 가장 고등교육기관인 대학 경쟁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순리대로 순리대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묶었네요. 그래서 아마 제가 내부 사정을 이렇게 깊숙이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만은 현재 한국 대학이 어느 정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것인가는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이번에 교권 추락 문제와 더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윤정부 하에서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다. 이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도둑놈들 1권에서 5권은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거의 체계적인 책 중에서 거의 뭐 흔치 않는 최초의 책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5권이 시리즈 형식으로 나온 경우는 처음일 겁니다. 이 책이 많이 읽혀져서 이 모든 현재 한국이 앓고 있는 문제들의 중심에는 선거가 무너졌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점을 더 많은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여유 있는 분들은 좀 구매를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좀 이 선거 공정성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주변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인식이 부족한 분에게 선물도 해 주시고 또 소개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힘을 모아서 선거를 바로 세우고 또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그런 운동에 여러분들의 동참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